당신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방관하지 않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하고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3월 6일 원주 1군 사령부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이날 박정희 의장은 원주 1군 사령부 연병장에 모인 장교들을 앞에 두고 준비된 원고도 없이 즉석 연설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연설은 그의 정치 행로를 바꾸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9일 전 민간인 정치인들과 함께 민정 불참을 선서한 이후 그를 혼돈과 방황 그리고 울분에 빠뜨렸던 것들이 이 연설을 통해 정리되고 이후 박정희 의장은 새로운 궤도를 타게 됩니다. 김종필의 외유를 전후하여 흔들렸던 박정희 의장은 다시 권력의 의지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연설을 들은 기자들은 원주시내 우체국과 전화국으로 줄다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릿기사로 이 연설이 보도되었죠. 누가 읽어도 정치에 혼란이 생기면 혁명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227 선서 이후 현실 정치를 떠난 것처럼 보였던 박 의장은 이 연설로서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의 박정희의 행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의 민정이양 불참 선언을 정치적 하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민정 불참 선언을 하면서도 민정이양과 함께 군복을 벗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권력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박정희 의장의 입대 나이는 46. 버려놓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1963년 3월 6일 원주 1군 사령부 연설 재연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내가 살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군에 간섭하지 않아야 군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군 장교들 중에 지각 없는 장교들이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민간 정치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리고 구악을 저지르고 민주화 발전에 해독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 얼굴, 그 인물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외국 인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본인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서를 그들이 이행하지 않아 정치적인 위기가 도래한다면 의장은 반감만 하고 모른 채 하고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태가 도래했을 때 이 나라는 몇몇 정신 차리지 못한 정치인들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장난을 치기 한 난장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외국 인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방관하지 않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하고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상반기는 이렇듯 정치의 계절이었습니다. 1963년 4월 8일 박정희 의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군정 연장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월 말까지 보류하고 정치활동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정부는 9월에 모든 정치 정세를 종합검토하여 공고된 군정 연장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든가 기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은 박 의장이 이런 양보를 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힘은 미국의 압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에 양보하는 척 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성공적인 게임을 했습니다. 그가 4년간의 군정 연장안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강경 조치를 던져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는 사이에
박 의장의 227 민정불참 선언은 어느새 휴지가 되어버렸고 주체 세력의 민정참여와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견제하던 군부의 반김종필 세력을 거세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봄의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열정의 혁명가일 뿐 아니라 냉정한 정략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공화당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김재춘 정보부장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족 세력이 계보나 파벌을 떠나 한데 뭉친 애국정당의 조직을 지시했습니다. 범국민정당이죠. 두 여권 조직을 서로 경쟁시켜 그 결과를 보고 선거에 타고 나설 말을 선택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처럼 권력층 내부의 경쟁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다음 이의 조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방법을 그 뒤에도 즐겨 썼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의 뿌리박은 분파주의를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지도력의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